아름다운 계절에 저희 두 사람 온전한 하나가 됩니다. 아이돌처럼 입었어. 여러분의 가는 길이 어려우면 가까운 지인에게 물어보세요. 어머. 오셔서 축복해 주세요. 와. 아우 선남선녀네요. 역시 배우들이라 좀 다르네. 와. 우리 너무 잘 어울려. 와. 너무 예쁘다. 귀여워. 아, 똑같이. 착장이 너무 예쁘다. 가는 길이 어려우면 가까운 지인에게 물어보세요. 멘트가 괜찮네. 괜찮다, 청첩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5년 정도 배우 생활을 하고 있는 문지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지인 씨는 아직도 애기 같네요. 나이가 몇 살 차예요? 한 살 차이 납니다. 아, 동안이시구나. 완전 동안이네, 진짜. 네, 안녕하세요. 이제 결혼을 10일 앞둔 예비 신랑이자 너무 또 긴장된 나머지 다래끼가 올라온. 어, 그러네. 어머, 진짜. 다래끼리. 예비 신랑 김길입니다. 아, 축구도 잘하더라고요. 예. 아니, 축구를 되게 특이하게 잘해요. 문지 저 어떤 수비죠? 문진! 아! 문진 쪽으로! 문진! 아! 왜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잘해. 이상하게 막어. 이상하게. 뭐야, 이게 뭐예요? 번... 누구야? 누구예요? 어? 어머! 뭐야? 길이야? 다리 없어? 다리가 왜 이렇게... 뭐 세 다리야? 왜... 왜 저러고 다니는 거예요? 왜 저러고 다니는 거예요? 김장훈 씨처럼 하고 다니네. 야... 힘이 왜 이렇게 없어? 와. 약간 너무 비실비실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발목이 너무 얇고. 어디 가신 거지? 야. 짐이 왜 이렇게 많아? 아, 저희가 지금 집을 한참 합치고 있는 중입니다. 합치는구나. 그래서 제 신혼집과 제가 이제 살던 집이 굉장히 가까워서 오며 가며 좀 짐을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우와. 아니, 본인 집 아니에요? 잘 찍었다. 아, 왜 이렇게 놀라, 본인 집을. 너무 이쁘다. 예쁘다. 오, 카페 같아. 어우, 실링 팬도 이쁜 거 달았네. 딱 신혼 느낌이다. 신혼집 맞아. 같네, 신혼집 신혼 같아. 딱 신혼 느낌. 와. 오. 색깔을 옐로로 맞췄네. 약간 초록. 미리 냉장고에. 어머. 성훈이 대표님 선물. 오. 오, 예쁘다. 우와. 너무 밝은 거 아니야, 근데 신혼집. 낮이니까. 해가 지겠죠. 예쁘다. 우와. 야, 저. 아, 이제 저 자리에 이제 결혼 사진. 올라가야죠. 그렇죠. 웨딩 사진 올라가죠. 아, 여기가 예쁘다. 나름 또 캠핑죠. 뭐 여기서 커피 한잔 하고 또. 둘만의 공간, 둘만을 집중하는 그런 공간 느낌이 너무 좋아요. 와, 뷰 진짜 좋다. 왜 이렇게 놀라는 거? 남의 집 보는 것처럼.
와. 쾌적하네. 오. 오, 귀엽다. 왔다. 누가 왔어요? 어, 어 오셨나? 지인 씨 왔나 봐. 너무 많다. 야, 어우 야. 어머, 찐으로 웃는다. 하트가 그냥. 어머, 예뻐라. 아이고, 얼굴만 봐도 좋을 때지. 그치. 오빠. 뭐야? 오빠, 눈이 왜 그래요? 어? 눈이 왜 그래? 어, 아, 아! 눈이 왜 그래요? 어? 눈이 왜 그래? 다리끼리. 아이고. 일단 허그가 없었어요. 없네, 그죠? 허그도 현관에서. 없고 아무것도 없네. 그 제가 원체 그 낯간지러움과 오. 그런 것도 좀 어려워하고 표현 같은 걸 잘 못하는 편이거든요, 말도. 그러니까 이제 오빠가 상대적으로 많이 하고 스킨십도 많이 시도를 하지만 동료와 친구에서 갑자기 연인 모두 막 뭐 예비 부부 모두로 바뀌면서 이 과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끄럽더라고요. 같이 있을 때 오빠가 노력해요, 막. 그 부끄러움을 뚫으려고. 전 노력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좀 손 잡고 스킨십 하는 걸 원체 좋아해요. 근데 아직은 진 씨가 마음의 문을 안 열었어. 아, 그런가? 아. 이. 어머! 어머, 발 마사지. 야, 기린이. 와, 나 저건 한 번도 안 해봤어. 아, 괜찮아. 괜찮아. 냄새나. 축구하면은 괜찮아. 아, 축구하면은 어쩔 수가 없어. 좀 이렇게 발이 모락모락해진단 말이야. 씻고 왔는데. 씻고 왔으면 괜찮아. 괜찮아, 진짜로. 여기만 할게. 농담이야, 농담. 근데? 어? 누가 또 오셨네? 우체국인가? 네! 누구세요? 택배였다. 아, 이름 쓰시면 아, 정자 쓰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예요? 네? 뭐예요? 법원 등기라는데? 법원 등기라는데? 법원에요? 왜? 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집행과 경매일계. 아니 근데 경매? 오빠가 전세금 못 받은 거 거기 집 경매 이제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사실 그게 진짜 그렇게 그 타이밍에 와서 저희도 너무 놀랐었는데 제가 전에 살고 있던 집 전세금을 지금 계약이 만료되고 반년 이상 지났는데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언제 그 돈을 돌려받을지 뭐 얼마나 돌려받을지도 좀 불확실한 상황이죠.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으로 좀 꽤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네. 아니 속상하다. 결혼하는데 좋은 일인데. 안타깝게도 돌려주지 못하시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저희는 신혼집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좀 많은 비율의 전세금을 대출을 받아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정말 이 설레이는 신혼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한쪽에서 가끔 좀 불안함을 좀 크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인이에게 너무 미안하죠. 네. 미안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아니야. 결혼해줘서 고마워. 이런 상황인데도. 이런 상황이 너무 불안하진 않으세요? 네, 불안하진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결혼을 결심하는 계기가
돼버렸어요. 오히려? 그게 이제 정말 못 돌려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죠. 근데 제가 저같이 걱정이 좀 많은 사람이 그 이슈를 알면 이럴 수 있죠. 어떡해? 뭐 이럴 수 있는데 그 생각보다 더 큰 생각은 그렇게 되면 오빠의 그 20, 30대 정말 땀 흘려서 노력했던 시간들이 조금은 좀 마음 아프게 남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딱 되는 말도 안 되는 저를 보면서 어? 왜 오빠를 정말 많이 좋아하나 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와 진짜 사랑이다 이거 아니 저 네. 지인이가 대단한 거죠 사실. 아 지인 씨도 대단해요 진짜 오빠랑 같이 하면은 뭔가 최악의 상황도 내가 비극적이지 않고 좀 희극적으로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나란 사람이? 그렇게 좀 깨닫는 계기가 돼서 사실은 그 뒤부터는 그게 걱정이 크게 되지 않았고 어차피 뭐 저도 많이 없어서 그 전세금 때문에 결혼이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더 결혼을 결심하는 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머! 스스로 확신이 생겼구나. 멋있다. 맞아, 맞아. 아, 잠깐만. 왜? 잠깐만. 이거 다 깠어, 오빠가? 지금 까고 있었어요. 이거 신발 박스인데? 신발 가져왔는데? 신발 가져왔어? 응. 어머, 어머, 어머. 한 게 하나도 없네,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갖다만 놨어. 뭐 하세요? 아니 이거 빨리 이거 가슴 하고 해야죠. 네? 이것만 하고. 그죠? 네? 이것만 하고. 배고프죠? 갑자기? 어? 오빠 생각인 말이죠. 뭐 먹자. 뭐 먹자. 어? 오케이. 응? 갑자기 저걸 다 정리하고 가야지. 해놓고? 아. 아니 당이 너무 떨어졌다 그러니까. 아, 지인 씨 생각해서. 그래요? 김치찌개 할 테니까. 김치찌개? 네. 김치찌개 말고 딴 거 없고? 아. 볼라요? 어. 세 개 중에. 오케이. 돼지고기 김치찌개. 오케이. 스팸 김치찌개. 참치 김치찌개. 고등어 김치찌개. 그냥 비건 김치찌개. 뭐야? 김치찌개 말고는 없는 거네. 김치찌개 맛집이네. 아, 살찌니까 그러면은 돼지고기 김치찌개. 네? 살찌니까 돼지고기 김치찌개요? 무슨 말이야? 살이 찌니까 돼지고기 김치찌개? 아니 김치찌개 어차피 먹을 거면 살찌니까 네. 단백질을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아이고. 오늘 먹어도 되는 날이죠? 치팅데이잖아 오늘. 치팅데이? 네. 오늘 치팅데이예요? 치팅데이 일주일 한 번. 어제 이거 족발 드셨는데요? 어? 에? 이거 족발 드셨는데요? 그거 화장품. 에? 화장품 콜라겐? 콜라겐? 어? 오늘이 치팅데이라고요? 어. 지금 치팅 뜻이 뭐야? 언니 지금 착시현상인가? 나 김치찌개 안 먹을래요. 에? 아 알았어 먹어. 오늘 먹어요. 저 집중 좀 할게요. 여기 잘하나 보네. 어? 진짜? 김치찌개 아무튼 맛 좀 보세요. 잠깐 닫아놔. 비닐로 장갑 어딨죠? 하인 씨, 비닐로 장갑 어딨죠? 어? 하인 씨, 비닐로 장갑 어딨죠? 하인 씨. 뭐예요? 하인 씨. 네? 아니, 하인 씨도 하는 거죠. 어? 왜 자꾸 하인 씨라 그래? 제가 처음에 좀 애칭을 뭘로 할까 해서 저 좀 특별한 걸 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어쨌든 교회에서 만났고 이 성경 속 첫 등장 인물 아담과 하와라는 인물인데 하와라고 이제 부르고 싶은데 그냥 하와라고 부르면 또 이렇게 부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하와와 지인이를 합쳐서 이제 하인이라고 하게 됐습니다. 다들 이제
어떤 아, 부려먹는 줄 알고 꼬봉이냐라고 하시는 네, 주인과 하인 관계가 아니라 저는 마음에 들었는데 네. 오빠가 이제 아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빠가 기담이라고 불렀어 제가. 근데 너무 노담 같은 거예요. 아. 느낌이. 전 안 불러요. 그래서 전 안 부르니까 서운해하더라고. 왜 넌 안 부르냐, 지나 나는 하인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조금 저는 이제 저 건 마음에 드는데 오빠 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기담 하인 좀. 아니 근데 뭐 자기들이 좋다는데 뭐 누가 산다는데 뭐 우리가 뭐 그럼 그러죠. 진짜 하인한테는 그냥 야 이러지 뭘 하인 씨라고 하노 뭐 하는 거야 그거죠 뭐 이러지 아니 진짜 뭘 하인 씨라고 그래 진짜 신혼이라 이렇게 지금 그래, 뭐 그래. 어차피 안 불러요 좀 지나면 맞아 아니 돼지고기 김치찌개인데 돼지고기를 양념을 넣어서 조물조물 먼저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돼지고기 김치찌개인데 돼지고기를 양념을 넣어서 조물조물 먼저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응? 오래 걸리겠다. 언제 하냐? 딱 보시는 거 보니까 아 30분 이상 재웁니다. 무슨 말이야 이게? 와 벌써 저만큼 했어. 아. 너무 당 떨어져. 너무 당 떨어져. 그냥 김치부터 볶을까요? 아이고. 빨리 해드릴게요.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어? 아, 그러면은 이거 샐러드 배송시켜 놓은 거 있어. 아, 일단 저거 먹고 먹으라고. 있으라고? 좀만 먹었냐. 응? 저기 이거 빵 있다. 먹어봐야지. 어머. 아, 그거 먹어. 그거 하자, 알지? 어? 김치 좀 꺼내면 안 돼요? 과일 주스 먹고 싶어요? 오빠가 김치찌개부터 하면 돼. 김치찌개를 할 거면 김치찌개부터 하는 게 어때요? 김치찌개부터 하는 게 어때요? 네. 아이고. 와, 지인이 저거 다 했어. 여긴 또 빠르네, 지인 씨는. 빠르? 오빠, 나 신발 여기다 그냥 줄게. 일단 그 뭐지? 신발장이 너무 차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 와. 오늘 안에 좀 여기 다 정리 좀 해야 돼. 우와. 우와. 아, 진 씨가 손이 빨라. 일을 진짜 척척척척 잘한다. 맞아요, 맞아요. 김치. 김치 썰고 있어, 지금. 아직도 김치를 썰어? 아유. 야, 근데 김치 너무 맛있겠다. 너무 큰가? 드디어. 와. 고기 많이 넣어야지. 오! 벌써 맛있겠는걸? 와. 아이고. 어떻게 하냐? 에? 쌤이야, 나 길이야. 쌤이야. 네. 나 어떻게 미안해. 청첩장 당연히 뭔가 좀 준 것처럼 생각했었네. 어? 청첩장 얘기를 왜? 김치찌개 끓이다 말고 뭐야?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알았어, 쌤이야. 그러면 내가 너무 미안해. 그럼 모바일로 보낼게. 당연하죠. 어제 얼굴 봤는데요. 그래? 어제 못 봤으면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나? 그러면 너 안 왔겠지? 제가 사실. 좀 특이한 게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못해요. 근데 또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해요. 네? 이게 무슨 말이죠? 이해되시겠나요? 근데 이게 사실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해되시겠나요? 근데 이게 사실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뭐야, 그럼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지. 뭔 말이야, 뭔 얘기한 거야? 계속 곁가지로 생각이 조금 샌다고 해야 될까요?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지금 김치찌개를 해야 되는데 뽀글뽀글 이 거품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좀 내 친구 중에 좀 머리카락이 좀 없는 친구가 떠오른다거나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막 이제 연락을 해야 되고 이 김치찌개에 나트륨이 얼마나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헬스 관련된 친구가 또 생각이 나고 뭐 제 머릿속은 그래요. 이거를 뭐 보여드릴 순 없지만은 제가 어머 시민이 뭐야? 좀만 기다려 고기 맛있게 김치찌개 맛있게 해줄게. 고기 어디까지 했어요? 아 지금 금방이니까 김치찌개는 또. 어머 어머. 와 세상에. 김치 아직 안 볶았어요. 볶아. 오! 아빠. 와. 아이씨. 나 아, 사진 잘 나왔네. 야. 좀 일을 지금 몇 가지를 하고 계신 거야, 저거? 일을 잘하네요, 아내분이. 너무 착착착착. 맞네, 박스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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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도와줄까? 아니야, 아니야. 좀만 기다려. 와. 좀만 기다려. 그 양파 썰 때 숟가락 이렇게 대고 하면 아, 눈물 안 난대. 오! 어머, 어머. 아, 신혼이라 그런 거야. 진짜 안 나. 한번 봐봐. 맞아, 나도 우리 남편 되게 귀여웠는데. 맞아. 신혼배. 아 그래요? 내가 요거까지만 할게. 요거만. 아니야 요거만 돼. 아니야. 왜? 자 앉아있어 앉아있어. 아니 저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돼. 진짜 앉아있어. 오늘 여기 앉아서 구경만 하세요. 오늘 여기 앉아서 구경만 하세요. 알았어. 아유 꽁냥꽁냥 하는 거 그러게. 금방해요. 야 그냥 빨리 라면이라도 빨리 끓여라. 너 언제 하냐? 야 이거 이거 파가 얼어가지고 아 이거 뭐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와 오 어 드디어 갑자기 또 아 정리는 또 바로 해야 돼 뒤에서 감독님이 지켜보시니까 네 긴장이 됩니다 오케이 하지만 금방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오 오케이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누구보다 빠르게 남는 가리 다르게 뭐야 나는 집중할 수 있다 어머 나는 빠르게 해낼 수 있다 누구보다 빠르게 남는 가리 다르게 뭐예요 누구보다 빠르게 남는 가리 그거 방금 그런 거 아, 방금 그런 난 집중할 거는, 수 있다. 방금 그런 거는 2번. 난 네. 2번. 난 네. 2번. 뭐야? 2번. 네. 2번. 2번은 뭐야? 2번. 뭐야? 여기서 알고 보니까 수신호라고 하시는 그 번호가 있더라고요. 서로의 좀 체면을 좀 떨어뜨리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 수신호를 사용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하게 된 또 오빠가 그렇게 산만할 때 또 오빠가 그렇게 산만할 때 네 아 1번은 아 0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0번? 0번이 있습니다 0번은 아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야? 뭐야 이게? 자, 네? 0번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 네. 뒤에 말씀하고 싶다고요? 네네. 아 오케이. 1번은 일단 기본적으로 1번 빨리빨리.
빨리빨리 해주세요. 그리고 2번 집중해주세요. 아하. 3번은 키스. 오! 어머 어머. 뭔가 농담처럼 했지만은 애정표현도 애정표현의 수신호. 네, 키스 맞아. 사람들 앞에서 무조건 갑자기 좋다고 내렸다 그냥 키스 때려버릴 수는 없으니까 한 것처럼 느끼죠. 한 것처럼. 3번 4번은 사랑해. 근데 1번, 2번이 사실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하. 그런 거 있어. 아이고 귀여워. 그건 일할 때나 쓰는 건데 사실. 오빠. 네? 쓰리 포. 쓰리 포. 키스. 키스하고. 아니 이거 어때? 왜요? 원, 투, 쓰리, 포. 어머. 빨리 집중해서. 키스하고 사랑해. 사랑한다고. 빨리 집중해서 키스하고 사랑해. 빨리. 2번. 2번. 말렸어. 아, 엄청 맛있는 거 알죠? 어, 드디어. 와. 에? 어? 어머, 뭐야? 에? 어, 밥이 없어. 밥이 없어. 그러지 말자. 어? 아니, 없어? 아, 진짜, 와. 그 뭐, 즉석밥 없어요? 어떻게 저 눈치? 즉석밥. 왜요? 왜? 왜요? 잠깐만, 햇반 없나? 잠깐만, 햇반 없나? 진심으로. 없어? 오야. 오빠. 밥 금방 돼요. 아니야. 금방 먹어. 밥 금방 돼요. 아니 오빠 근데 이거 다 하는 실수야. 이게? 아, 그럼 나도 그래. 배고프다 그랬는데.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어머. 괜찮아. 오케이? 그럼 돼. 정말 4번! 하지 마. 그 좀 그냥 웃겨요. 그냥 그런 행동을 하는 오빠가 아직까지는 저는 이제 너무 귀엽기도 할 때도 있고 그래서 화가 안 나는 것 같아요. 화를 참는 게 아니라 화가 안 나요. 왜? 그냥 아직까지는 너무 재밌어요. 어머, 감사합니다. 밥을 해. 와. 아, 진짜 오빠 어떻게 하지? 이렇게 정신머리가 없어서. 그러면은 이거 뇌 건강 영양제 하나 먹어. 뭐야? 뇌 건강 영양제가 있어요? 아, 뭐야? 먹어, 빨리. 깜빡깜빡 하지 말라고 돼요, 영양제. 와. 물 줄까? 자. 맛있다. 맛있어? 맛있는데? 어. 이거 우리 부모님들도 다 드리면 괜찮겠다. 이거. 응. 그러자 엄마, 아버님 다 양쪽 다 보내드리자. 아, 좋네. 오케이. 근데 저 근데 도망가. 아직 어색한가 보다. 스킨십이 괜찮지? 괜찮아. 아, 뭐 하는 거야? 뭐야?